안녕하세요. 이루신문의 시민석 기자입니다. 얼마 전에 한번 이 내용을 다뤘는데 이렇게 빨리 다시 이 내용을 다룰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는데 여하튼 두주 만에 결별을 해가지고 열애설 관련 방송을 하고 두주 만에 결별설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은 황정음과 김정규. 이들이 열애설이 보도된 건 7월 22일. 열애설이 보도되자마자 바로 황정음 소속사에서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딱두 주가 지난 8월 5일 다시 결별설 기사가 나왔고 바로 이날 다시 또 소속사가 결별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뭐 오래 사귄 건 아니었고 서로 이렇게 호감을 가지고 알아가는 단계였는데 뭐 그냥 그 여러 가지 사안으로 그냥 좋은 누나 동생으로 남기로 했다. 그러니까는 뭐 썸을 타다가 이제 썸에서 약간 열애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줬고 그러면서 그냥 결별하기로 했다. 근데 약간 애매한 부분은 있어요. 사실은 황정음 씨가 지금 약간 모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열애설이 좀 부담되는 시점이긴 했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법적으로는 유부녀니까. 그런데 처음 보도된 걸 보면 공개적인 장소에서 두 사람이 뭐 타인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둘만의 시간을 보냈다. 사실상 연예인들이 열애를 하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연예인들 열애설 보도 나오는 거 봐도 뭐 지하주차장에서 이렇게 차를 타는 장면만 찍힌다거나 뭐 그러니까 이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연예인들 열애 모습 찍히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밤늦게 뭐그 새벽녘에 아무도 없을 때 길거리를 걸어가는 모습, 손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되거나 요즘 보면 대부분 그것도 언론사에서 못 잡아내가지고 그 지하 주차장에서 그러니까 한 연예인 중에 한 명이 지하 주차장에 차를 몰고 와서 뭐그 차에 같이 타거나 뭐 옮겨 타거나 뭐 이런 장면도 그래서 같이 찍힌 사진도 거의 없고 뭐 들어가는 모습, 나오는 모습 뭐 이런 걸로 보도가 되는데 황정음 씨는 보면 그런 사진이 찍힌 건 아니지만 공개적인 장소에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데이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열애설 나오자마자 바로 그날 인정을 했고. 그러니까 이런 행보를 봤을 때 황정음 씨는 공개 열애를 할 마음이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이혼 소송과는 무관하게. 그런데 두주 만에 결별을 했어요. 소속사에서 밝힌 입장은 두 사람은 최근 서로 호감을 가지고 조심히 알아가는 단계였지만 좋은 지인 관계는 남기로 했다. 이거였고 열애설과 결별설을 모두 단독 보도한 이데일리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두 사람을 잘 아는 측근이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서로를 알아가다 열애가 알려지자 부담을 느꼈고 더 이상 관계를 발전시키지 않고 좋은 누나 동생으로 남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부담을 느껴서 근데 처음 봤을 땐 부담을 느끼기엔 공개 열애에 가까웠는데 왜 알려주고 이걸 부담 느껴서 두주 만에 결별을 선택했을까? 그 결별의 속사정을 한번 알아볼까 하는 상황이에요. 우선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적으로 좋지 않았죠. 지금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아직 법적으로는 유부녀.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 소송 중 외도에 해당되는데 이혼 소송 중 외도의 경우에는 이들의 이혼 소송이 이르게 된 다시 말해 혼인 관계의 파탄을 불러온 이유가 되는 외도가 아닌 경우 그리고 이미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걸 문제 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혼 소송 중에 외도 같은 경우에는 이두 가지 요건만 만족이 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사랑은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일반인의 경우에는 이혼 소송만 잘 끝나면 돼요. 그러니까 이혼 소송 중 외도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연예인은 법적인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게 대중의 이미지예요. 이혼 소송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건 올해 2월 달인데 사실은 그보다 훨씬 빨리 문제가 있었죠. 2020년 9월 달에 이혼 조정에 들어갔다라는 보도가 있었고 그때도 소속사가 바로 인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2021년 7월 달에 재결합한다고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올해 2월 달에 이혼 소송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혼 조정, 그러니까 뭔가 이혼을 한번 하려고 했고 재결합을 했지만 다시 문제 생겨서 이혼 소송을 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혼 조정을 할 때나 이혼 소송을 할 때나 전혀 알려지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혼도 결과 나왔을 때 이혼했어요 알려주는 게 좋지 뭐 이혼 소송한다는 얘기 알려주는 것도 좋진 않고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연인이 결별하는 경우나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 그 이유를 당사자들도 몰라요. 나는 이럴 때 차였구나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전혀 다른 이유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누구나 동의하실 거예요. 남녀 문제라는 게 되게 복잡해서 이혼 결별도 본인들도 이유를 모르는데 이걸 모은 기자 나부랭이가 뭘 안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당연히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다만 이혼 조정까지 갔다가 다시 그 재결합한 상황에서 지난해 10월 달에 이제 그 미운 오리 새끼에 출연했던 황정음 씨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남편이 제가 싫어하는 행동을 조심해주고 달라졌다. 나도 아직 마음이 있기에 다시 합쳤다. 그러니까 뭔가
이혼 조정을 했던 이유는 남편 이용돈 씨가 황정음 씨가 싫어하는 행동을 많이 했었고, 다만 이제 그런 걸 조심하면서 좀 달라지면서 재결합 했다라는 거였는데, 이혼 소송 갔다는 얘기는 그 뭔가 황정음 씨가 싫어하는 행동을 다시 했다라고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죠. 그러면서 그 이혼 소송 관련 기사가 나오기 하루 전날 황정음 씨가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뭐 엄청난 사진과 글들을 올렸어요. 대표적인 내용이 너무 자상한 내 남편 아름답다. 나랑 결혼해서 너무 바쁘게 재밌게 산내 남편 이용돈이요. 그동안 너무 바빴을 텐데 이젠 편하게 즐겨요. 뭘 편하게 즐기라는 건지. 뭘 하느냐고 바빴는지 뭐 이런 건 얘기하지 않았지만 대충의 추론은 가능한 표현이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댓글이 붙으니까 대댓글에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럴 만하다. 지금 걸린 게 많아서 횡설수설할 것. 뭐 이런 얘기를 했는가 하면, 잘 기억해 보면 맞는 사람 400명 정도 될 듯.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 본인이 올린 글과 대댓글을 통해 가지고 뭔가 걸린 게 있다. 그러니까 걸린 게 있어 가지고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결혼 그 대충 이런 내용들 다 합쳐서 보자면 남편이 뭔가 걸린 게 많고, 이로 인해 결혼 기간 동안 바빴을 테니 이제는 편하게 즐겨라.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귀책 사유가 남편에게 있다. 귀책 사유가 뭔지도 얼추는 추론이 가능한 글들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혼 조정, 재결합, 둘째 출산, 다시 이혼 소송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대중의 여론은 황정음이 마음고생을 많이 했구나. 연예인이 결혼하고 이혼하는 게큰 흠이 아니에요. 불과 한 2, 30년 전에만 해도 연예인들, 여자 연예인은 결혼하면 활동을 중단했어요. 이혼하면 활동 중단 정도가 아니라 한국에 살기 애매해가지고 이민 가는 경우도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 워낙 이혼을 많이 하고 일반인들도 이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게다가 막 이혼을 다룬 예능도 많고 이혼 다룬 드라마가 인기도 많고, 이혼이 더 이상 터부시 되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혼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왜 이혼하게 되는지 이게 중요하고, 귀책 사유가 무엇이냐가 누구에게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성정음 씨는 전혀 부담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랑도 큰 문제는 되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아직 이혼이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새로운 연인, 그것도 연하 많이 어린 연하를 만난다라는 부분, 또 이제 그 김종규를 좋아하는 농구 팬들 이런 쪽을 중심으로 굳건했던 황정음에 대한 그 어떤 우호적인 이미지가 변화가 오기 시작했죠. 이런 부분은 연예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더 중요한 부분은 이용돈 측에서 뭔가 이에 대한 대응의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정확한 이유는 왜 이들이 이혼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다만 황정음 씨가 방송에서 뭔가 이야기라고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리고 대댓글을 달고 하는 걸 가지고 추론을 할 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까지는 굉장히 일방적인 이야기였거든요. 왜냐하면 상대방 이용돈 씨 측은 아무 입장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금 하여튼 법적으로 상황이 하나 달라지긴 했죠. 이혼 소송 중 외도라는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에. 근데 물론 뭐 만난 지 얼마 안 됐다는 얘기를 봤을 때는 이들의 이혼 소송의 사유, 그러니까 혼인관계가 파탄난 이유가 김종규와 열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없고, 문제는 현재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정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상황일 것인가. 근데 이미 한 차례 이혼 조정을 갔다가 재결합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용돈 측에서는 아직 혼인관계가 파탄난 건 아니고 재결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잘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게 되면 이게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조계에서는 뭔가 이용돈 씨 측에서 법정 이혼 소송에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라는 반응이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모든 입장이 다 황정음 씨 일방적이었는데 이혼에 대해서 뭔가 이용돈 씨 측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할 수도 있어요. 여론전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 부분도 황정음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겠죠. 지금까지는 굉장히 본인에게 우호적인, 물론 이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복잡하고 힘든 일이고 또두 아이가 있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혼하는 것 자체가 좋은 일은 아니지만, 여하튼 이혼을 하기로 했으면 무난히 잘 끝나는 게 좋은데 이번에 김종규와 열애설이 그런 부분에서 큰 부담이 됐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단두주 만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두주 전에 이 열애설을 인정할 때만 해도 황정음 씨 입장에서는 아주 가볍게 공개 열애를 하는 거에 대한 그 어떤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인정을 했죠. 공개 데이트도 했고. 그렇지만 두주 동안 이 진행되는 분위기, 이런 게다 부담으로 여겨지면서 결국은 새로운 사랑을 포기한 게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가급적이면 1심에서 그냥 끝나고 2심 뭐 대법원 안 가고 빨리 끝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래야지 서로에게 뭔가 상처도 덜하고, 더 중요한 건 아이들이 받는 상처도 덜하고, 또 하나는 새 출발할 수 있는 여지도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혼 소송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지어가지고 부디 사유는
저 오늘 방송에서 여러 가지 추정을 얘기했지만 첫 따위가 뭘 알겠습니까? 그냥 딱 이혼 소송에서 이혼이 됐다. 이혼하게 된 이유는 성격 차이다. 이렇게 밝혀주시길. 그게 모두에게 특히 그들의 두 아이에게 가장 행복한 결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열애 결별 두 주만에 끝났고 이제 지나간 일이 되어버렸고 얼른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길. 그래서 두 사람 모두 크게 상처받지 않고 새 출발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